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당나라의 그 문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부분을 이제 할게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단독 문제 나오고 이 12년 기출 문제 나왔겠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12년 기출에 나왔다고보다는 그 당시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서 좀 예문으로 좀 약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세계사에서는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문화권이라는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이 문화권이라는 것은 제가 역교동 시간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가 있죠. 근데 이제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 아닌지 동화되면 이거 문화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는 어떤 보편성도 있고, 또 주변 문화의 특수성이 같이 공존할 때 이렇게 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 문화는 어디예요? 중국이죠. 예, 중국. 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몽골 이런 나라들인데,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 내용이니까 다 아실 텐데, 일단은 한번 훑어보면, 일단 첫 번째 율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자, 세 번째는 불교, 그다음 네 번째는 유교가 있죠. 네. 그중에 이제 불교 부분은 주의할 게 뭐냐면, 인도 불교가 아니에요, 인도 불교가. 이건 뭐죠? 중국화된 불교죠, 중국화된 불교. 예. 네. 그래서 이건 4대 요소가 있고요.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나라 때부터 형성돼서 언제 완성됐냐? 그냥 당나라 때 완성이 됐죠, 당나라 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올 때그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한나라와 관련된 건데, 전후 맥락을 볼 때는 교과서에서는 이게 형성, 완성 이렇게 구분 안 하거든요. 되게 이제 당나라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과 관련된 문제를 낸것 같아요, 출제자 의도는. 자, 하여튼, 자,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왜 당나라 때 완성이 됐나? 이걸 보면, 일단 당나라는 대단히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 그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고, 주변의 여러 이민족부터 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당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생 등 이렇게 와가지고 뭐예요, 당나라 문화를 배우고 왔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국에 또 확대시키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런 당의 개방주의 정책 때문에 그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을 보면 되게 그 당나라 문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통일신라 문화라든지, 그 발해 문화 중에 당적인 요소들이 많죠. 삼성육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발해 상경성 같은 경우에는 장안성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나라 회의한 시대 보면 회의조코나 회의안꼬도 되게 모델이 됐던 성이 뭐예요? 예? 네? 당나라죠. 예. 네. 당의 장안성, 그 다음 당나라 율령 정치 체제를 받아들였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아까와 같은 그 문화권이라는 자체가 중심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문화권이라는 거는 안 부르죠, 하나의 문화죠. 근데 나름대로 이 당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했죠.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결합이 됐죠. 이게 이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당나라가 멸망할 때, 쇠퇴기 때, 이렇게 그 시기인데, 대략의 시기적 9세기에서 한 10세기 정도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무슨 문화예요? 국풍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풍문화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갖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고려자기 같은 거 있죠. 자기 문화는 원래는 누구 거죠? 중국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해갖고 독자성을 가미했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의 4대 요소가 되는 그 유교, 불교, 율령, 한자가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하나, 유교는 공영대 오경정의가 있어요, 오경정의. 예. 자, 이 오경정의라는 것은 일단 오경이 뭐죠, 오경이? 오경이? 일단 오경이라는 것은 그 시경, 서경, 역경, 그다음에 예경, 춘추. 예, 이걸 오경이라고 하죠. 그 오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나름대로. 예, 이런 거다 해갖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훈구하게 그 기본 방에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죠. 이걸 국가가 통일시킨 거야, 태종 때. 그래서 이것을 외워야지만 왜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수많은 이제 당나라 과거 응시자들이 이걸 달달 외우게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자, 유교 해석에 해기사를 초대했다. 예.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유교의 이제 오경정의가 이제 편찬되면서 유교의 속에 회기를 초대하고 홍고학이 점점 교조화되기 시작해요. 좀 딱딱히 굳어져. 그래서 이제 홍고학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홍고학 대신 유교 대신에 뭘 찾기 시작하냐? 도교와 불교를 찾기 시작하죠.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당 말 때 유교와 불교, 특히 불교 중에 선종 요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유학이 싹 트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당말의 한유나 유종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교가 이제 이 당시 훈구하게 성장을 했고, 두 번째 불교의 특징을 볼게요. 불교. 이 불교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이때 불교는 어떤 불교냐? 중국화된 불교야. 중국화된 불교. 원래는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갖고 완전히 토착화된 거야. 토착화돼서 중국적 요소가 이제 들어갔던 불교인데, 뭐 청태종이니 법상종이니 하엄종이니 선종이니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정토종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정토종하고 선종이죠. 예. 그래서 전통종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죠. 정토종은.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토종 나오면, 정토사상 나오면 뭐냐면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중국화된 불교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가 뭐냐면 선종이야, 선종. 선종. 자, 선종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불법보다 뭘 강조한다 하죠? 불성이 나죠.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나문이나 이런 가나산을 볼 때 뭐야? 딱 사는 산이도 돼 무는 불교다. 맷자도 딱 끝나죠. 원래 중국 사람들은 말을 별로 안 좋아해, 많은 것. 그래서 몇 자도 이렇게 딱 간추린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중국화된 어떤 그 형태가 선종이고, 이 선종에는 이제 도가사상이, 노장사상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종하면, 서민적인 종교를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선종은 대단한 엘리트화된 종교예요.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화된 우상계급들이 선종을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엘리트들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이제 이게 그 후에 영향을 줬던 사상이 누구냐면 성량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전에 시험을 이제 나왔는데, 선종에 보면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체의 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본체의 체에서 뭐가 나온 거야? 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용의 용에서 뭐가 나온 거죠? 기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작,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이제 까면서 선종의 논리를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와 기가, 그러니까 본체와 체와 용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사서에 있는, 아이고, 잠깐만요. 아, 갔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2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본체 차와 용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사서에서 찾아냈죠. 주자가. 그래서 사서는 뭐죠, 일단? 맹자. 그 다음에 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기, 대학이 있죠. 얘기 대학.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서에서 찾아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와 기라는 개념을 비슷한 개념을 찾아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에서 오경보다는 뭘 강조하죠? 사서를 강조하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어디까지 그래서 예전에 요거에 한번 선종이 이와 기라는 개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야.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인도의 이성적 그 합리적 불교가
중국이라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신비적으로 주술적인 종교로 변모됐고, 호족 불교, 지배층의 불교와 연결되는데, 물론 이런 측면은 이제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불교보다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인도보다 대규모 사찰이라든지 그날 불타 불상들이 많고,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그게 더 많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보면 이제 그 3대 석권사원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졌죠. 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교 병역 사업을 하게 돼.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불교 병역 사업인데, 불교 병역을 이제 할 때 세 번의 시기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통론에 보면 세 번이 있어요. 첫 번째 불교 시기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구역경, 고역경이라고 하죠. 고역경. 첫 번째는. 고역경인데, 이때 이제 고역경 시기 때는 어떤 거냐면, 격일 불교를 가지고, 했죠. 격일 불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불교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뭘 바탕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도장 사상을 바탕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격일 불교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로는, 구마나슴. 요번에 시험 문제 났던 사람이죠. 구마나슴.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불교 번역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불교 번역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은 직역보다는 의역 중심 번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좀 오리지널 불교 번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시기가 어디냐? 신역경이죠. 신역경. 이 신역경은 당나라 때 현장이 직접 이제 인도에 가서 이 날란다 사원에 가가지고 막대한 불경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번역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세 번에 거쳐서 번역 사업을 했는데, 이 번역 사업을 결과 중국어의 어휘가 어떻게 되죠?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그 뭐냐면 그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불교 번역 사업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절대적, 우리 절대란 말이 많이 쓰죠. 절대. 절대 반대말이 뭐예요? 상대. 찰나.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짐승. 이런 말도 다 어디 나오냐면 불교 경전에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불교 어휘가 확대됐다. 근데 불교가 도입되면 종교가 도입된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두 같이 들어와요. 그 불교와 연계되어 있는 천문학, 수학, 그 다음 미술, 예술,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중국 문화를 한 차례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한말 때 기독교가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가 종교만 오는 게 아니죠. 기도에 깔려있는 뭐 사상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율령체제를 볼게요. 자, 율령체제는 이제, 율갈령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지난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그 말은.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 개념은 뭐라고 해요? 형법이라고 하고, 영원. 행정법 비롯한 일반 법구라는 그 개념 있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형성됐냐면 3세기 초중엽의 서진 시대 때부터 개념이 정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격가 식이 생기고, 그래서 수단 거쳐갖고 율령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율령체제라는 것은 모든 그 국가의 운영체제, 국가의 어떤 행정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이런 것들, 과거제도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명시해 놓고 실시한 거죠? 율령에 명시해 놓고 실시하는 체제를 율령체제한다. 그래서 이 율령체제는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베트남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자, 그래서 이 율령체제 형성식에 그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문화 전파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냐? 한자를 사용하죠. 한자. 예. 네. 그래갖고 동아시아 국제적 문자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각국이 이를 번영해서 문화 매개체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시나가다만 가타가나 한자 번역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추노 문자 있죠. 추노 문자. 이것도 한자 번역체예요. 예. 네. 우리나라 같은 이두, 이런 것도 있고, 한글은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문자체이고, 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이 예를 들어서 당나라 장안에 모였어요. 당연히 말은 안 통하겠죠. 근데 뭘 통해서 통했어요? 글을 써갖고. 이거 필담이 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중요한 매개체가 됐고, 우리나라 지금 언어 책에 보면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예, 무슨 우리나라 말보다는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264페이지.
23번하고 24번. 자, 요거는 이제 연관된 문제들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다루지 않았지만, 좀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자. 자, 23번 문제 보면,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당대 대외무역이 발달됐고, 그 안서도와 도독부에는 가를 열어서, 자, 이 안서라는 지역에서 보면 서쪽을 안정화시킨다는 것. 주로 어디에 설치했겠어요? 주로 예전 서역 지역. 요런 데 이제 설치했던 것인데, 요때 유목민족들과 이제 물을 열어니 호시장이에요. 호시장. 호시장. 또는 마시라고 하죠. 마시. 호시장, 마시. 우리가 이제 마시가 좀 약간 친숙한 것은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명나라 때죠. 몽골족과 상대로 이제 마시를 열었는데, 근데 뭐 그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한나라 때 이후부터 유목민족하고 계속 이런 호시장이나 마시장을 개설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여진족하고 일본하고 상대했던 이유가 뭐야? 조선시대 때. 우리는 손해보지만 상대를 안 하면 약탈하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제 마시장을 열었는데, 손해는 계속 누가 받겠어요? 중국이 봤어. 왜냐면 그 얘네들이 끌고 온 말들이 되게 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비싸게 사들이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호시장이나 마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닷길, 강주, 청주, 양주 같은 이제 뭐냐면 그 강남에 있는 도시에 뭘 설치했냐면,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시박사를 설치했죠. 시박사. 시박사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언제까지? 명나라까지 설치됐던 기구야. 예. 그래서 이제 시박사를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대 대외무역 발달했던 거. 일단, 당의 활발한 대외원정, 대외발전. 그 다음에 개방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대외무역을 발달시켰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쫓은 기획의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제도 장치를 얘기해보시오. 자, 당나라 시대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다. 자,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 배경은 뭘까? 일단은 여러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당나라가 주변에 그 각국과 긴밀한 당의 정치 문화적 유대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이민족 중에 훌륭한 사람들 자주 썼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문관 같은 경우에는 문관 같은 빈궁가, 빈궁가를 개최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훌륭한 외국인 이제 있었죠.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번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민족 출신 중에 뛰어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등용을 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흑지상지라든지, 고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또 개방주의, 이런 정책 때문에 주변과의 교류를 활발했고, 뭐, 일본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4대 요소.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학과 4대 요소가 당대 완성이 됐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정치 군사적 관계 유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변의 이민족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었죠. 이런 정책들은 뭐냐,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기미 정책. 기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말의 그 코에, 그는 코걸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미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 정책이야. 그래서 이제 적당히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민족 수장자들에게 뭘 줘요? 책봉을 해요. 당나라 간직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근데 이제 지원을 해줄 때 주로 어떤 세력들을 지원해주냐? A와 B 세력 중에 A가 좀 힘이 크고 B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누굴 지원해주는 게 낫겠어요? B를 지원해주는 게 낫겠죠. 근데 B가 점점 커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A를 지원을. 이게 EJ라는 그런 그 수법을 쓰죠.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적당히 당근과 채찍을 줬어. 그 말도 안 들으면 군사를 보내갖고 정보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런 기미정책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외관계를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유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나라가 이제 안사에 난 이후에 이게 깨지게 되죠.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유목민족들이 등장하게 돼. 거기에다가 또 송나라는, 당을 이은 송나라는, 문체주의 정책 때문에 그 군사를 더 약화시켰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주변의 정세를 주둘렀기 때문에 상당히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안정화 됐는데, 송 이후부터예요. 어떻게 해요? 유목민족들이 등장하고 정보왕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관계가 무너지죠. 심의 군영 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 송나라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 그냥 여진족도 쳐들어오고 거란족도 쳐들어오고. 이런 민족들은 또 예전에 당나라부터 김일 정책을 통해서 당나라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또 받아들던 학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 예전에 유목국과 달리 중국을 지배를 내보내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골치가 아프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계속 그 송나라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중국 유목민족들이 한번 중국 치기 위해서는 꼭한 번씩 거친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한번 치고 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중기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혼란상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뭐 기미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여진족들에게 통치할 때, 우리도 기미주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진족들을, 통제를 하는 방법을 채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71페이지 42번 잠깐 보세요. 이거는 요거하고 좀 관련이 없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42번 보면 기획은, 이 사람이 집권할 때, 합법적인 방법을 집권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세조처럼,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인 이현을 폐위시키고, 강제로. 그 다음에 자기 동생하고 형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죽인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요. 예, 현무문의 변에, 현무문이라는 곳은 이제 당나라 그 항성에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장 해제 들어가자마자 그 현무문을 지켰던 부장이 그 이세민 쪽이에요. 그래갖고 얘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형하고 동생을. 그래서 피해 수청을 통해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했어요. 그래서 위징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는데, 그때 이제 신하들의 문답을 나눴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제왕하고 교과서 썼던 정관 정요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당나라 시대 때 당태종 연호고요. 그래서 정요. 그래서 이제 정관 정요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정관 시족지를 이제 편찬했죠. 원래는 시족지를 편찬하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상동귀족 중심의 어떤 거야. 그래갖고 농서 이시를 중심에 갖고 이런 왕실을 중심으로 한 시족지를 편찬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정관 시족지다. 그걸 왜 편찬했겠어요? 문벌 귀족을 억누르고, 집권적인 황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이제 43번 안 했죠, 우리. 43번 보죠. 이 사람은 이제 축천무후인데, 이 축천무후는 이제 이때 집권 세력들이 바뀌었어. 그래서 문벌 귀족 대신에 신흥 계층이 전개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벌 귀족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좀안 되죠. 이거는 정확히는 무슨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강릉 귀족이라죠. 예, 그래서 그 수당 시대 때그 건국 세력들 있잖아요. 예, 강릉 귀족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층들이 증가했는데, 이 새로운 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동 출신의 계층, 상동 귀족 출신들. 신흥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형사후 계층하고 헷갈릴 수 있어. 예, 형사후 계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동 계층이 이제 정계 등장했고, 그래서 무때 형종 시기 과거 출신 관료들이 대거 등용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무주 세울 때그 측천부는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그때 개혁의 모델이 됐던 책이 뭐냐? 주대죠. 그래서 어떤 개혁의 모델이 됐던 경전쓰라 하면 십중팔구 뭐라고 쓰시면 돼요? 네. 주대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무주혁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상도 있는데, 일단은,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쓰니까, 일단은 이제 생산이 지속됐고, 사회지수도 안정되고, 그리고 이때 농민반란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축촉무후가 이제 욕을 얻어먹죠. 예, 그래서 무기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촉무후하고, 그 다음 위시.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황제가 됐다는 것 때문에, 남종 여비사상 때문에 욕을 얻어오는데, 그 뒤에 위씨는 진짜 정치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측천무는 나름대로 정치를 좀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보면, 자, 여기는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써보고, 기획과 니은의 정립된 시기와 그 시기에 만들어진 유령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보다는 기획을 남북조시대 때왜 중요시 여기는지, 여기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 윤령 격식은 이건 기본적이니까 알아셔야죠. 행정법, 그다음 니은은 행정법을 비롯 아니 기획은 형법, 니은은 행정법을 비롯한 일반 법규, 그다음 보완 개정 규정 이걸 보조법이라고 하죠. 그다음 니은은 시행수칙. 그다음 기획이 니은이 성립 시기는 여기 뭐 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의도가 좀 잠깐 제가 그 의도가 틀린 것 같아요. 기획과 니은, 그러니까 율과 영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신부세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율과 영의 의미가 오늘날 의미처럼 율령이나 일반 법규의 의미가 굳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서진 시기야.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율과 영이 나온 그 처음 나온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때 율과 영은 우리가 생각한 율과 영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왜 중요시 여기냐. 예, 중요시 여기냐, 이거 뭐냐면, 당시 전제적 황제 지배 아래에서는 관료제 운영됐고, 이를 위해서 형벌을 중요한 수단을 생각했기 때문에, 영보단 율이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일반 법규보다는, 그 시스템보다는 사람 처벌하는 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율과 영이란 말이 확립된 시기에 맞았던, 이건 또 맞겠네. 서진의 태시 율령부터요. 태시 율령. 예. 그래갖고,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시험문에 나온 게 아니라, 동아시아 책이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 동아시아 교과서 좀 읽는 분도 있는데, 괜찮지만, 동아시아 교과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단독 문제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그냥 읽어도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진 않을 거,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하고 뭐, 한이중, 거기를 좀 중요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몇번 문제였죠? 44번 문제, 45번 문제 볼게요. 자, 당나라 초기 이제 그 정치체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중소성, 문화성, 상서성 있죠. 삼성육부제 중에 각각 역할. 중소성은 뭐예요? 조칙과 법안을 기초하고, 그 다음에 문화성에서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은 실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화성에서 거부를 하는 권한이 있죠. 이걸 뭐가 있죠? 봉박권이라는 게 있어. 봉박권. 예. 이 봉박권의 의미가 뭐냐? 황제의 전제를 견제하고 귀족 정치의 특징을 엿보인다. 조선과 고려 시대도 봉박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 거기 이제 잠깐만요. 있고 그냥 니은의 이제 표면적 이유와 실질적 이유를 보시오. 장관인 상성이 임명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나라 초기 때까지는 상서령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그 뭐냐면 그게 임명하지 않아. 그래서 왜 임명하지 않았냐면, 일단은 예전에 당태종이 항해 오르기 전에 한번 상서령이라는 간직을 역임했어. 그래서 황제가 지위를 오르는 그 간직은 신하가 감히 오를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황제권 강화했다는 측근이 중소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실무 기관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중소성 위주의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는 상서령이 없고 대신에 그 차관격인 자복야 우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 상서령이 그 상서성이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 산성수훈도 이게 그큰 의미를 못 뒀어. 그 실증의 역할을 못 했죠. 왜 그랬을까요? 상상형이라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한테 임명을 했냐면 왕실 사람들에게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은 자복이야 우보가 있고 각각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자복이야 우보가에서 이원적인 조직으로 이제 운영돼 있다고 했죠. 기억 아 고려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발해 같은 거 기억나세요? 발해 특징 중에 자복이야 우불가 해갖고 이원적인 특징으로 운영됐다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마치 발해 특징이냐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당나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어요. 네, 이원적으로. 왜냐면 상성이 없고 자복이야 우불가 했고 삼원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세 개로 나눠, 그러니까 육부로 세 개로, 두 개로 나눠갖고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그 통론 쓰신 분이 그 당나라 제도를 몰라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지. 채점을 그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의 발전에 그 중국 불교의 발전 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중국의 불교 발전을 이제 보면, 그 중국의 이제 불교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언제 때죠? 뭐 여러 설이 있긴 있는데, 후한 명제 때도 보고 있어요. 그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유학이나 중화의식 때문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어. 특히 중국 사람은 현세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세를 강조하는 그 불교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는데, 언제 확산이 됐냐? 이거는 위진남북주 시대 때 확산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시대적 혼란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중화주의 세태, 윤회사상, 그다음에 이제 또 주술적 호국적 성격이 이제 내포됐는데, 특히 이제 이 불교를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나 오후회 때그 여러 왕들이나 황제들이에요. 왜냐면 이들 그 이민족 그 왕들이나 황제들은 유교를 가지고, 물론 유교는 폭력적인 내세예요. 그렇지만 유교 한계를 많이 느끼죠. 왜냐면 유교 안에는 하위사상이나 중하사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자신의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못 세우니까 뭘 내세울 생각? 불교를 내세웠고.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불교를 내세워서 황제가 곧 뭐다? 부처다. 왕직불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물론 때에 따라서 독일 채용해갖고 했지만,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범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두 번에 거쳐서. 예.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뭘 내세운 거야? 불교를 내세운 거야. 도교는 뭐죠? 잠깐. 이렇게 내세웠던 거고. 그럼 불교의 발전 단계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1단계를 보면 후한시대부터 동진시기 때까지, 이 시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격이불교 시기라고 해요. 격이불교. 격이불교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초기 창기 불교 형태로서 뭘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거죠?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이제 답안에 노장 사상에 쓰지 않고 도교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노장 사상하고 도교는 다른 거야. 예전에 말했지만 도교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노장 사상 외에도 여러 사상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교의 경전은 노장 사상 그 노장의 그 경전 외에도 여러 경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 격이불교를 이제 그 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격이란 뜻은 뭐냐? 바로 잡는다는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의 뜻을 헤아려서 바로 잡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의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걸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 격이죠. 뭘 기준으로 해서? 노장 사상을 기준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반야경에 나온 공이라는 개념 있죠. 그러니까 노자의 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을 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보살을 도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그냥 진연을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전의 노장사상을 가지고 불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지만 비슷한 뿐이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만약에 반야경의 공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노자의 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무이라는 개념은.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이란 우리의 인식 기관에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헛된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인식론과 관련된 거야. 무라는 거냐 뭐냐?
무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언어를 통해 설명한 것들은 다, 설명될 수 없다, 도라는 것은. 그래서, 무의라는 개념은 이제 본체론, 이제 형이상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이라는 개념은 인식론적 개념이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좀 구별되는 부분인데,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노자와 장자가 그 인도에서 부처가 됐다는지. 서진시대 때 얘기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위나라 왕필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자와 석가모니 다 같이 노자의 문화 도로 체득자로 규정했고, 노자와 공자를 같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비판을. 그래서 동안이라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진남북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서역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서역성. 서역성이라는 건 인도나, 그 다음에 저쪽 인도네시아, 인도난지,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의 이제, 승려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통 인도 불교를, 소개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격이 불교적 단계에서 이제 오리지널 그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남북조 시대 때 활동했던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불도징, 도안, 구마은승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유명,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마은습이라는 사람이죠. 예, 구마은습. 그래서 구마은습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느 나라 출신이야? 이 사람은 인도 출신은 아니고요. 큐차 출신이야. 큐차가 어딨냐면 그 예전에 서역길의 그 오아시스 국가 중에 하나의 큐차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도 귀족과 그 큐차 왕이었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큐차에서. 그러니까 혼혈아죠. 그러니까 인도 문화도 알고 큐차 문화도 알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 문화도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언어 감각이 되게 뛰어나서 거의 5, 6개국어를 능숙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5세기 초반에 장안에 가서 후진의 통치자였던 용이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고승 500명을 이제 데리고 불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마침 북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 문제 요번에 내용, 예문에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예. 요때 이 사람이 지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진이야, 후진. 그러니까 56국의 하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 사실도 파악 못 돼가지고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틀린 거예요. 그 개론이나 뭐 이런 책에서도 가끔씩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텍스트의 어감까지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중국어의 어떤 뜻을 제대로 쓰는데 상당히 고려해서 의역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갖고 종전에 그 번역체, 직역체보다는 의역체로 이제 해가지고 불교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사람이 두 개의 문화권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죠. 중국의 문화권과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권, 또 서역의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가정에 살았던 그 이중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똑똑하대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세계권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이 사람의 번역 사업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애, 또 뭐냐면 당나라 현장의 신약경이나 이런 함께 어법이 상당히 확대됐죠, 어휘가. 그 아까 했던 짐승, 현행, 세계, 실제, 평등, 상대, 찰나, 절대 이런 용어들 다 어디에 나왔다? 불교에서 나온 거야. 불교에서.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조의 회원이 이제 계율과 선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것들 선종은 이제 세우는 기초가 됐고요. 이게 수당시대 때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삼모일종의 법란 있죠. 삼모일종의 법란. 자, 이 삼모일종의 법란 꼭 외워주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북의 태무제, 북조의 무제, 당나라 무종, 후조의 세종, 삼모일종의 번란. 그래갖고 세 명의 그 무가 들어가 있죠. 태무제, 무제, 무종. 그다음 한 명의 종이 들어갔죠. 삼모일종의 번란인데, 자, 이 삼모일종의 번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불교 처음에는 국가에서 불교를 받았는데 점점 뭐 독립해서 자생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되게 이 산물 중에 법난 중에 단어는 아니지만 되게 누구와 대립 과정에 나온 거예요? 도교와 대립 과정에 나온 거예요. 도교에 미친 그 일부 황제들이 그걸 일으킨 거야. 물론 전반적으로 뭘 강조한 거죠? 당나라 제약은 북조는 불교를 강조한 불교. 자, 그 다음에 3단계 넘어가서 수당시대 들어가면 불교가 점점 중국화돼요. 그래서 이제 청태종이나 선종, 정토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헌장에 서역에 파견된 불경도 가지고 오고, 그때 이제 불경은 신약경이라고 하죠. 자, 그중에 눈여겨볼 종교는 어떤 종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종하고 정토종이죠. 그래서 선종은 어떤 종교다? 제일 중국화된 불교예요. 이 종교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 노장사상이나 이런 것들 가미된 불교가 선종이고, 그다음 제일 대중화된 종교가 뭐죠? 정토종이죠. 정토종. 근데 우리나라는 왜 선종이 대중화된 종교를 기반이야? 한국 수통에 그렇게 적혀 있군요. 그건 뭐냐면 선종이 나중에 무슨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래요? 물론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죠. 물론 다른 파도 수용했지만 그 선종이 더 많이 수용했어. 그래서 이제 선종이 딱 하면 우리는 정토적 그 뭐냐면 대중화된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근데 선종은 이제 할때뭐 단순성 이렇게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디자인을 볼 때도 거기 뭐 애플이라든지 여기 최근에 디자인 보면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뭐야?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도자기 그 고려 고려자기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렇지만 하얀 색채 도자기 보면 뭐야? 더 의미가 고귀하다고 만들기도 어렵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이제 북조불교와 좀 남조불교가 좀 상대가 좀 다른데, 북조불교는 국가불교죠. 아까 왕족불사상 황제를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하위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 호적군주들이 선호했고, 신의적 요소들이 많다. 그 석권사원들 많이 했죠. 동아, 운강, 용문석권. 3대 석권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윤강하고 용문석권은 좀 외워주세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예, 북위 때 만들어진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불답도 건축 양식 보이고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불교, 귀족불교인데, 귀족불교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양부제처럼 이제 스스로 절의 노예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되게 귀족들이 이제 중심으로 했고, 백제도 이 남조불교 성격을 받아서 귀족적 성격이 강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토종이나 뭐 선종이 대두됐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한번 이제 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불교의 발전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종파의 발전, 불교 발전 과정을 좀 설명하는데,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때그 불교 종파 도도를 계보도를 그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책은 안 실어놨지만 그 기출문제 분석표에 있거든요. 그 분석하는데 제가 이걸 1000번에 놓을게요. 예, 그거 보면서 이제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유 저도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글씨였는데 이거는 좀 할게요. 요거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일단 하고 요 정도 하면 녹음 되겠죠? 얘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일단 아유 이렇게 녹음이 안 되면 뭐 나중에 또뭐 하죠 뭐.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원시 불교였어. 원시 불교. 네, 안 보이신 분은 이제 그 밑에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 원시 불교는 뭐 하는 불교예요? 석가모니가 이제 만들었다. 불교가 원시 불교인데, 요때는 석가모니 죽고 한참 동안은 도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시 불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시 불교에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냐. 잠깐만, 여기다 적네. 한계가 있어갖고. 네. 원래 이제 스타워즈는 이제 등을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땅이라고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파가 나눠졌죠. 파가 나눠졌다 해서 이 불교 형태를 뭐라고 하죠? 부파 불교라고 해요. 부파 불교. 그래서 부파 불교 있고, 부파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뭘로 나누냐?
크게 보면 상자부하고 상자부하고 대중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대중부는 가다가 없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중부 대승불교 잔머리인데가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고 상자부 문물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여러 종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승불교야. 대승불교. 그래서 원래 이 상자부분 안에 있다가 BC 1세기 전후에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불교 그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대승불교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는 큰 수대인데 얘네들은 조그만 수대라고 뭐라고 해요? 상자부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예전 소승불교 소승불교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이게 대승불교 이제 하고 이제 상자부불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상자부불교, 대승불교의 큰 차이점을 여러분 알다시피 상자부불교는 뭐예요? 개인의 수탈을 강조하죠. 네. 근데 대승불교는 뭘 강조하죠? 이 사람은 대중부지를 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뿐만 아니라 대중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보살 운동이라고. 보살이라는 존재는 아시죠? 자기가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고 계속 현세에 남아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간지런보살 같은 것들, 예, 보살운동.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또 때마침 뭐가 도입되냐면 대승불교 이제 운동이 있을 때 반다라 지역에 불상이 도입돼. 불상이 도입된다. 그러고 이제 상을 모시고 숭배하는 그 간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경전에서 대중화되는 데큰 공헌을 하는데 이 대승불교는 왜 태어났냐? 이거는 뭐냐면 관광 사업 때문에 생각. 관광은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보통 탑이라는 거 아시죠? 스투파. 스투파라는 거는 이제 원래 소승불교에서는 뭐였냐면 상소불이에요. 근데 부처님 사진 모시고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 모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 기념물이지. 근데 사람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스투파를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모여들고. 그럼 모여들면 그 탑이 어떤 거라는 걸좀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관광 안내원들이. 그리고 또이 사람들 숙박할 수 있는 또 숙박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발전된 것이 대승불교야. 그래갖고 그 스토파에 대해서 알려주는 관광 그 가이드가 중에 온다 뭐야? 승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뭐가 된 거야? 오늘날 절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발전된 것이 대승불교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어떤 EBS 강사분은 소승불교는 마치 탑을 중요시하고 대승불교 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모르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대승불교 자체가 스토퍼의 중심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대승불교가 있고 그럼 대승불교 중심을 이제 설명하죠. 상자불교 잠깐 설명하면 여기는 나중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죠. 그 아스카 왕 때. 그 상자부 같은 경우에는 경전이 뭘로 적혀있냐면 파리아 경전으로 적혀있어요. 파리아. 근데 대승불교 경전은 되게 보면 인도의 고급 언어였던 뭘로?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있죠?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인도에서는? 중국의 범어라고 하죠. 범어.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대승불교는 그 당시 이제 카니시카 왕 이후에 여기 학살이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파로 나눠요. 뭘로 이제 나누냐면, 하나가 밀교가 있고, 그 다음에 형교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분으로 나누는데, 대승불교가. 자, 밀교는 뭐냐면, 그 부처가 되는데, 깨달음 없는데 뭐냐면, 중흥이라든지, 하나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야. 밀교는. 그래서 이제, 밀교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밀종하고, 진원종이라고 하면 밀종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온 것은 뭐냐면 우리도 밀교 들어왔잖아요. 그런 종파는 진원종이라는 종파야. 진원종. 진원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남아교. 근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련된 것은 밀종은 진원종과 관련된 거다. 지금 남아교는 상관없어요.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학살이 되죠. 그래서 몽골족도 이제 믿고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형교 같은
뭐냐 하면, 대개 이제 참이나 참선이라든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 못 쓸 텐데, 그 형교는 그게 이제 그 많이 좀 설명할게요. 표면 보면서 좀 보시고요. 표면 보시고 이제 그 많이 좀 듣고 이제 제가 그 설명할게요. 자,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크게 중간합과 유식합파로 크게 나누거든요. 중간 유식합파. 그 애는 율종, 정토종으로 나눠요. 예, 정토종으로. 정통인데, 그 표에 보시면 토가, 통으로 돼 있어. 통이, 토가 통이 돼 있거든요. 또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중간합파, 유식합파. 그 다음에 율종, 정토종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합파 제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 삼능종하고 하엄종이 나는 사람. 삼능종, 하엄종. 삼능종, 하엄종.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식합파 계열은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 그래서 이제 그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가 서로 결합된 것을 뭐냐면, 청태종이라는 게 있어요. 청태종.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율종과 정토종이 있는데, 율종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계율을 강조하는 파예요. 계율. 그래서 정토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해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토종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뭐죠? 부처님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토사상은 그 미득사상과 미타신으로 나누잖아요. 이거 예전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법상종은 좀 가다가 금방 망해요. 법상종은. 그래서 이제 그 법상종 대신에 그 법상종의 계열을 잇는 게 뭐냐면 선종이에요. 선종. 선종. 그래서 선종을 이제 오가 실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최대의 교파인데, 그래서 제일 중국화된 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불교 교단의 90%가 뭐냐면 선종이에요. 선종. 오히려 지금 그 불교 교통 그 교단의 거의 80% 누가 차지하고 있죠? 선종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선종에는 이제 북악파와 그 다음에 그 남악파, 청원파 이렇게 쭉 있죠. 제가 계보 이렇게 했는데, 이게 7종이 돼. 5가 7종으로 나눠지는데, 그 파 중에 우리가 좀 눈여볼 파가 뭐냐면, 그 법안종이라는 거 있죠. 법안종. 어디 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그 선종 그 고려시대 때, 그 당시 그 누구야, 강종이 그 뭘 통합해? 선종을 통합할 때 법안종을 통합, 이용해서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그 법안종 계통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남학파 계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임재종이라는 게 있어요. 임재종. 임재종 많이 들어봤죠? 임재종 딱 생각하면 뭐예요? 가나선이죠. 가나선. 가나선이 뭐예요? 보통 이제 그 선종에서는 스승하고 제자 간에, 선사하고 제자 간에, 제자승 간에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데,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뭐냐면, 아니, 저희 제자가 질문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답변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깨달음을 얻는데, 요거 임재종 그렇게 깨달지 않죠. 스승이 자기가 깨달음을 막 추구해. 그러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거나, 그 다음에 깨달음을 못한 것 좀 모자란 부분들을, 뭐요? 하나 넘기죠. 가나선으로 이렇게. 뭐, 사는 산이다, 무슨 무효다, 이렇게 넘기면, 그걸 받고, 물어보지 않아. 그, 하드를 받고, 그 제자가 뭐야, 또. 그걸 이어봐서 또 깨달음 얻어. 그래서, 하면서 스승의 뜻이 그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자기 제자를 또 넘기면, 그 밑에 있는 제자가, 그, 이거 하드를 붙잡고 또, 막 명상에 들어가서, 또 깨달음 얻고. 이런 식의 것이, 가나선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음을, 뭐냐면 하도를 통해서 넘기면 그 제자가 그 하도를 받고 또 생각을 해서 또 넘기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고려 후기 때 처음에 이제 진우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진우 때는 그냥 잠깐 소개만 했고, 언제 본격적으로 도입됐냐면 원나 간섭기 때, 이 원사 간섭기 때 요때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가나선적인 어떤 그 임재종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불교 계보도를 좀 언급을 했고요. 자, 형 어디까지 한 거야? 네, 거기 이제 불교 얘기하다가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상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275페이지 펴보세요. 275페이지, 57번,
보자, 57번. 자, 현장의 저서와 나에 들어갈 서적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 니엔의 역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그 역경의 사업에 영향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소원을 써보고 그 당시 북인도에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자, 헌장은 그 당시 헌장이 인도로 갔죠.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날란다 서원을 갔죠. 날란다 서원. 유명한 서원이에요. 나란다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 바드나나 왕조가 있어. 바드나나. 이 왕조는 쿠타 왕조가 이제 망한 후에 잠깐 북인도를 통일했던 왕조인데 진짜 바드나나가 말았어. 바드나나가 세우고 바드나나 때 망한 거예요. 후에 50년도 안 갔던 왕조거든요. 잠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러 서적들을 갖고 가게 되죠. 자, 그다음 현장의 저서는 유명한 뭐가 있죠? 대당서역기라는 게 있죠. 대당서역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나중에 서유기라는 책이 나오죠. 그 서유기에 보면 그 선호공 뭐 저팔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가상 인물인 거 아시죠? 다만 이제 선호공 원숭이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 인도의 그 서사시 중에 남아야나라는 게 서사시가 있어. 그 남아야나. 그 남아야나의 원숭이가 주인공이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있고 그 요때 이제 나 의정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했던 하면서 썼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남해기 기내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외워두세요. 남해기 기내법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역경을 무슨 역경이라고 하죠? 신역경이라고 해요. 신역경. 구마습의 한 역경을 구역경이라고. 그 전에 뭐냐면 주석이나 근사람들이 했던 거는 고역경이라고. 고구신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역경 사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경 사업의 영향. 이거 요번에 기초와 관련된 것 좀 외워두세요. 일단 동계 기준을 보면 중국어 어휘가 되게 늘어났다. 내용이나. 예. 그 다음 불교 사상도 점점 중국의 정통 문화의 새로운 문화 요소 발전했다.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토착화돼.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58번 문제. 다음 장. 자, 이건 그 당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나라는 이제 그 정통 불교 그나 도교 외에도 조로아스교, 마니교, 뭐 네스티우스교 등 여러 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슬람교 같은. 그래갖고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이 뭐냐? 당나라의 어떤 성격을 하면 되죠? 개방적 성격이다. 그래서 당나라의 세계성, 개방적 성격. 그것 때문에 당나라 수도 장안이 그냥 인구 100만의 해안이 국제 도시가 되었다.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지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와 네스티우스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 조로아스터교는 그 최후의 심판 때 뭘로 심판해요? 조로아스터가 불로 심판하죠. 그래서 불로 불이 되게 중요해요. 배아교라고 하죠. 배아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네스티우스교가 있는데 네스티우스를 경교라고 해요. 또는 그 저기 그 로마에서 건너왔다 해서 대진교라고 하죠. 이 네스티우스교는 동방종교 종교의 일파인데 정통 카톨릭은 달라요. 이단어 취급받던 거죠.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를 둘로 나누죠. 뭘로 나눠요? 신적인 예수와 인간 예수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신의 예수는 저 천상에 있고 인간의 예수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예수, 지금 내려온 예수는 뭘 부정? 신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 특징이 이걸 양신론, 이신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양성론, 이성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청진교라고 하지만 또 중국에서는 해교라고 해. 해교, 해교가 더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 해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 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 중국에서는 5대 자치구 안에 영하 해족 자치구라는 게 있어요. 해족들 보면 중국 사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중국어 써. 구별 못 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구분하냐, 중국 사람하고. 중국의 문화가 달라, 얘네들 문화가.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은 중국, 지금 종족 쪽은 거의 중국화 됐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그로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위그로 계통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많이 혼연하다 보니까 중국 민족화 된 거야. 겉모습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문화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 볼게요. 59번. 자, 다음 이춘신 그 종파의 특징을, 공통된 특징을 써서 해보고, 가에 들어갈 불교의 종파를 써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포면적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된 사건을, 무엇인지 써보시오. 디귿의 결과, 사건의 결과, 도교의 변화를 두 주인에 쓰시오. 자, 수나 때 유명한 고단어서 남방의 청태종, 화엄종, 법상종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다 익숙한 거죠. 되게 이 청태종, 법상종, 화엄종은 그 되게 형식상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공동된 특징을 갖고 쓰다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종은 아까 말처럼 뭐와 연결되어 있죠? 중간과 유식 중에. 중간학파. 그 다음에 법상종은 유식학파. 그 다음에 청태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을 플러스 시킨 거야. 중간과 유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국적인 불교. 가장 중국적인 불교는 뭘 써야 되겠어요? 여기는, 선종을 써야 돼. 선종. 선종. 선종은 말을 별로 안 한다고 했죠. 중국 사람도 말을 별로 안 해요. 예. 아주 딱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선종.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중국 애들은 말을 별로,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사기꾼이라고 생각. 지금도 우리 말 잘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죠. 정치가들 말 잘하면 뭐예요? 별로 안 좋아하죠. 말만 한다고. 예, 말보다는 뭐가 좋아? 행동. 예, 난 살아오면서 이게 참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말에서 나온 게 아니야. 행동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관된 행동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는 거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교는 당황조 때 왕실 차원에 숭배했다. 왜 숭배를 했냐? 일단 포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노자의 성씨가 뭐냐면 이씨야. 이 노자의 원래 이름은 이거든요. 노자라고 부른 거는 나중에 종칭이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도교를 이용해서 뭐죠? 불교를 뭐냐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당말 때 무종이 도교를 신봉해서 전국의 사찰을 철거하고 승려의 비군을 한성시킨 그 패불 사건이 나죠. 이걸 뭐라고 하면 해창패불이라고 해. 외워두세요. 삼모일종의 범람 중에 요 범람을 해창패불이란다. 정치 사건을. 자, 사건의 결과 국가 권력의 보호에서 국가 권력의 보호는 도리어 교리상의 위축을 초래해 사상의 발전이 이루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도교는, 다양한 민간 신앙과 접촉하면서 현세 이의주인 술법 교리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주술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요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는데, 도교는 예전에 뭘 강조했냐면 불교사상을 강조했어. 그거 맨날 약 먹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단련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주술적인 내용들을 막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도교가 약해지면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 그게 이제 교리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교리 중심으로. 이런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 때나 왕명을 거쳐가지고 교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대표적인 교단이 뭐냐 전진교단이 있어. 전진교 많이 들어봤죠. 구척이 들어봤어. 구척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그 예전에 그 무역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거기 무역지에 보면 구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구척이가 전진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도교를 신도교라고 해. 신도교. 그래서 종전의 구도교와 다르게 구도교에서는 뭐냐면 주술적인 거고 어떤 불교장생 이런 것들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신도교에서는 교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해요.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거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이게 몇 번이었죠? 59번이었죠. 자, 60번 문제 볼게요. 자, 60번 문제 보면 가에 들어갈 책의 이름을 써보고 이 책의 편찬 목적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태종 때 종래 학습이 분분한 한대 이래 경학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영단이 뭘 썼죠? 오경정이 있었죠. 네, 오경정이. 그래서
그 오경제 편찬 목적은 뭐냐? 자, 유가의 오경에 대해 본문 교준과 다양한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서. 결과는 일단 이제 주석가 해석 위주의 학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했고 다양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 없어지면서 학문 발전을 저해했다.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예전 기출에 한번 나왔던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펴보세요. 앞에 돌아와서 260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불교의 발전 단계. 제가 작년에 그 동영상을 상당히 많이 치중했어요. 제가 형성평가 문제 만들 때. 그래서 요번에 웬만한 거 다 걸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했으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작년에는 그냥 서포트 재원들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나오죠. 여기,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예. 그래서 다음은 중국 불교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해 단계 불교 명칭 써보고, 나 단계 때 불교의 이해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기윽의 인물을 번역된 역경과 니은의 인물을 세운 종파를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가단계의 불교를 뭐라고 하죠? 이걸 격이불교라고 하죠. 격이불교. 그 다음에, 나의 단계 때, 그 당시 이제 도왕, 구마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불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이제 인도나 서해에 가서, 또는, 외승려가 이제 중국에 가서 포교활동을. 그 다음에, 기읍 때 번역된 그 구마을의 번역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구역경이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나 그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구죠? 그 당나라 때 갔던 사람이 현장. 현장에 번역된 성경을 번역경을 구역경이랑 신역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회원이 백년사인데 이거 백년사를 종파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결사 운동이고 회원이 조직한 그것을 선종이죠. 선종. 종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갖고, 여기 보고, 잠깐만, 몇 번이죠? 12번 보고, 265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 보면, 거기에 이제 다음 기획의 정파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국 불교 발전 단계에 서술해보고, 이 불교 중에 수당시대 때 가장 발달된 종파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 사건 때 중국의 패불 사건을 촉진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고 불교에 끼친 영향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번에 기출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 있죠. 자, 불교 발전 단계에서는 요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화된 불교예요. 뭐 법상종, 천태종, 하엄종, 정토종, 선종. 그래서 이 중국화된 불교의 상당히 특징이 가지고 있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중에 수당시대에 발달한 불교 뭐와 뭐가 있죠? 선종과 정토종이야. 선종과 정토종. 그 다음 패불사건을 뭐라고 하죠? 삼무일종의 법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삼무일종 법난 뭐 해창패불 이거 나올 수 있죠. 애호두세요 이거는. 자, 영향은 이 패불사건 계기에서 내면적인 종교를 고뇌와 자기반성의 세번을 익혀 중국 발전에 전화위부의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동계에 있는 내용이고 한의종인가 거기 동계가 여기 있고 이게 아마 한의종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 그 동계는 그 뒤에 플러스된 부분 있죠. 그래갖고 이를 계기로 해서 자생적 자립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당대 중국 발전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삼무일종 법난 이후에 어떤 게 했나 두 가지 싸움을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28번 문제 보죠. 28번. 자, 28번은 이제 그 선종과 관련된 거예요. 선종. 제일 중국화된 불교. 그래서 선종이 추구하는 방향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인물이 주장한 내용을 두 주 이내에 쓰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선종이라는 것은, 경종을 통해서 해탈 느낀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사색과 자선. 이걸 통해서 해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해능이라는 인물은 뭐냐, 이 해능이 선종의 대표적인 사람 중인데, 요 제가 이제 이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종도 오와 뭘로 나냐, 북악파하고 남악파로 나눠져. 북악파하고 남악파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북악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수, 이 북조에 신수가 있고, 남조에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해능이 있는데, 그 해능의 제자들에서 그게 남악파, 청호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하여튼 남파가 이제 남악파, 청호파로 나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해능의 주장 인물이 뭐냐, 불성은 곧 마음 속에 있으니 마음 위에는 본래 어떤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마음 재능을, 많은 재능을 부처님께 시주하여도 스스로 깨달고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악파하고 남악파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이제 받아들일 때 북악파, 남악파 그러잖아. 그래서 북악파는 그 뭐냐면, 그뭘 강조하냐, 수행 방법에서 남악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수행 방법에서, 아 북악파하고 남악파가 그게 수행 방법에서 지금 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시 까먹었어.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얘기하려다가 이제 그랬는데, 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들 있죠. 가에, 거기에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선종의 계율과 관련된 건 백장청규라는 게 있어. 백장청규 외워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종의 그 계율이 뭘로 바뀌냐면, 사원이죠, 사원. 성리학의 그 서원, 서원. 서원의 계율로 바꿔. 서원의 계율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앞에 있는 선종을 까면서도 선종의 좋은 점다 받아들인 거야. 비판적 수용하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아, 이걸 까먹었네.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노 점수라는 말 들어봤죠. 도노 점수. 도노 점수가 뭐야? 그 진훈이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노는 깨달은 다음에 뭐냐, 점진적 수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도노 점수 처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도노와 점수를 처음 말하는 사람은 그 진훈이 아니에요. 중국에 다 건너온 거야. 자, 그 북악파는 뭘 강조했냐면 점수를 강조했어. 점수. 그 푸셉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남악파에서 뭘 강조했냐면 동호를 종용. 도노. 깨달은 방면. 점수는 깨닫는데, 가짜 깨닫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점진적으로 자기 수행을 통해 깨닫는 거야. 그게 점수를 강조하는 거고, 도노라는 건 뭐냐면 그냥 깨닫는 다음 확 깨닫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아하 이론 있죠, 그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 남학과 부박한 논리를 그 당시 그 진우는 플러스 시켰죠. 도노 점수도 먼저 뭘 강조하죠? 점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바탕으로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완성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깨닫지 않고는 수행이 못 된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뭐야,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 수행을.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깨달음을 못하면, 이게 수행이 제대로 점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공부할 마음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뭐예요? 공부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끼적끼적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필요성 막 깨달아야지. 그 다음 뭐가 된다? 점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테마 넘어갈게요.